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유일한 네, 기도의 대상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해설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외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고통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아멘.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스케일은 날마다 충만히 체험하면서 세상 이기는 승리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강권과 하나님의 충만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현장을 보좌하는 70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해 주실 나혜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또 갑절의 영감을 더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식입니다. 예원 창립 35주년 축제와 본당 헌당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예원 35주년과 본당 헌당 찬양 축제가 표띠를 향하여 예원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구역과 또 지역 기관에서 소통하셔서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돌아오는 주일에는 산업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또 전도위원회 또 안수집사 군사회가 합력하여서 전교인 식사를 대접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식당과 마당에서 운영합니다. 예원 창립 35주년 감사예배가 10월 16일 주일 대예배 시간에 드려지고 오후 2시 30분에는 본당 감사예배가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또 읊조리는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귀한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 나와 또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예, 조금 이렇게 조금 어부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거든. 시작. 예, 자녀거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날마다 무시로 깨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또 나에게 허락하시는 업의 현장을 통하여 내 가문과 현장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소리가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서 구원 받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에 기도의 파워 이렇게 딱 들으니까 왠지 힘이 나지 않습니까? 파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좀 중딩 이렇게 조카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니까 막 이렇게 너무나 그 리더가 멋있지 않아요? 비행기 이렇게 전투 비행기를 몰고 적지에 들어가서 3분 만에 이렇게 갔다 오고 막 이런 부분인데
그 영화를 보면 막 스릴이 있잖아요. 막.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운전하고 딱 영화에서 나오는데 터널을 딱 지나가고 영화관을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탑건의 주인공처럼 막서 막 그 있잖아요. 그 혼자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제가 주인공처럼 이렇게 업이 되어지고 그다음 이 차가 아니라 비행기로 막 느껴지고 그 나에게 특수 임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빨리 집을 전진해야 되겠다는 뭐 80이 아니라 막 더 밟아서 가야 될 것 같은 막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도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이 기도의 파워.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RTS 신학원에 다닐 때 우리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양현신 목사님, 뭐 박혜경 목사님, 뭐 이렇게 김현숙 목사님. 그래서 한 방의 동기요, 같은 동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 성령 충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현숙 목사님께서 새벽에 일찍 4시 정도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기도를 막 하시고 늘 기도를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딱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영, 왜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거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어. 막 이렇게 막 너무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던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내 머리에서부터 쫙 오면서 땀이 푸푸푸 나면서 열이 막 나고 그 다음에 등과 가슴에서도 막 열이 확 그렇게 막 뜨겁게 막 샘솟는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나 요즘에 집중기도 하고 있는데 계속 임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양현식 목사님은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간호사 출신 목사님께서 딱 들어보세요. 아닌데 아닌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갱년기야. 갱년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갱년기가 아니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아니 왜 김현수 목사님에게 전사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뜨겁게 라고 했는데 갱년기라고 단번에 탁 이렇게 가라앉혀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그러는 것이요? 갱년기요? 난 성령 충만인 줄 알았지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도 착각은 자유여도 너무 기쁜 착각 아니에요? 감사의 착각이죠. 착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착각, 감사의 착각하면 은혜가 더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 혼자도 막 웃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이런 느낌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계십니까? 믿습니까?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리를 꽉 차서 너무나도 기뻐요.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이 자리가 눈도장 찍는 도장이 아니라 훈련받기 위해서 눈도장 찍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미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는 무엇일까요?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 내가 얼마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의 주식이 몇 프로나 올랐는가?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인서울인가 아웃서울인가 영적인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게 본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승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도 낳고 키우는데 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와 환경과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몸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환경으로도 몸으로도 마음으로. 그럼 어느 날 마음과 정신의 외로움과 공허가 찾아와요. 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자포자기하고
술과 도박과 중독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심판도 준비되지 않아. 이것이 세상을 승리한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한 나폴레옹. 알죠? 어떻게 보면 나의 사전에 이렇게 자긍심이 좋은 거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함이잖아요. 죄와 사단과 죽음과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만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야기하셨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앞에 지고 고통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찢기고 죽어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단을 꺾고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승리라고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죄와 사단과 저주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또 지혜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237과 5층종족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전도와 선교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자체가 바로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렘넌트들, 혹시 이렇게 좀 힘들고 피하고 싶고 또 벗어나고 싶은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하나님을 안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를 끌고 다니는 저주요 고통을 주는 아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틀을 깨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속에 증인되게 해주시는 축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더 복음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세상을 이끌리서 정복당하는 자가 될래? 아니면 세상을 이끌고 정복하는 자가 될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실 겁니까? 정복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정복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바울은 본문 5장 1절과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 번째는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그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조건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게 먼저 됐냐?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때가 돼서 부르심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아주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암송할까 이렇게 하시던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받고 나면 듣고 나면 좋은데 좀 있으면 또 갈급해서 또 듣고 싶어.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처음부터 영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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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로 사랑해 주신대요. 변함없이 완전하게 온리 저와 여러분의 온리 이러한 우리가 존재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솔로로 계신 분들 이렇게 홀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지금 시간표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가 작아요. 감사함으로 누리셔야 돼요. 맞죠? 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표, 이 시간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고의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누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릴 때 다른 것을 주셔도 더 그 안에서 누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다른 말로 어떤 거냐? 질투라는 이렇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질투.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투. 신명기 5장 9절에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고 당신의 속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불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버리셨잖아요. 생명을 주셔버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또 지옥 형벌도 있잖아요. 질투 이 말은 히브리어로요 엘칸나라고 해. 엘칸나 질투하다 시샘하다 열정을 품다 그 어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둥지를 짓다의 카나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지키려고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한 이렇게 둥지를 마르래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약속이 있는 백성, 그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열심을 내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망, 이 질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예원교를 통하여 수많은 우리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이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를 쳐다봐요. 위 보고 아래 보고 옆에 보고 밑에 보고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내 배우자가 돼도 내 자녀가 돼도 물질이 되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그 다음에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 한 송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냐. 베드로전서 이렇게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 뜨거움에 그래서 우리 예전에 찬양이 있었잖아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막 우리가 춤추고 막 이렇게 워십하고 막 했잖아요. 그 아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럼 이 아 뜨거움으로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지체 사랑해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덜 뜨거워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단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시작 아시잖아요. 소울로 말하라고 하죠. 소울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의 고백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서 부처신 모든 현장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예배 속에 승리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 걸고 나와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신방을 강화 가기 전에 마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송에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집사님 댁으로 신방을 갔어요. 연세도 70대가 넘으셨고
우리 70 중반 이제 이렇게 넘으셨고 몸도 이렇게 아프시고 허리도 이렇게 좀 아프셔서 예배를 못 들으시기 때문에 늘 대면 이렇게 예배를 못 들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 제가 이렇게 문을 딱 열고 집사님 하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나 같은 자에게도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과 전사님과 우리 같이 가시는 우리 구역장 직사님을 향해서 막 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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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데 예배를 드리고 다 드릴 때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회개가. 그러면서 우리 이 집사님이 여전도에 이렇게 헌금이라든지 십일조 헌금이라든지 본당과 저 모든 헌금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매주 드리고 있어요. 못 나오는 거가. 온라인으로 못 붙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딱 두 가지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 사랑의 집사님께서.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못 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예원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뭐 이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차량도 없고 예배는 가고 싶은데 너무나도 미치도록 이 예원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이렇게 대면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사모여서 다 이렇게 적으시면서 드리시는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오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아니다. 하나님은 형평과 사정을 아시고 중심을 아신다. 집사님 못 오고 싶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그러니까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나중에 마지막 날이 되어졌을 때 지금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충성되게 네가 잘하고 왔다 이 소리를 못 들을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겁납니다.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대 청년에 되었을 때까지는 제가 저 혼자 세계복음만 다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막 20대 하나님 5대왕 6대주에 나를 보내시고 막 하면서 내가 막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30대 중반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나는 전 세계에 지금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안 나가가지고 이렇게 예원교회에 이렇게 노처녀로 하나님 청년의 라이트 다니고 있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만 세계복음하고 끝낼래?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혼자 세계복음하고 끝낼래? 그러면서 제에게 딱 깨닫게 하시는 게 30대 중반 되고 우리가 인생을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있죠. 내가 어느새 서른 30대 중반이 됐어? 내가 그럼 어느새 인생의 피치를 막 달리다가 이제 꺾어지는 나이 또래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개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70살. 그러면 내가 서른 이제 다섯 살이면 36부터는 점점 하나 꺾어져서 70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건데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커지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러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오십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 다락방에 찬양 몸찬양 비디오로 어디에 내가 전 세계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로.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는 다니면서 막 제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락방에 복음을 알고 오직 예수로 끝낸 이 예수의 생명건 이 다락방 이곳에 와서 하나님 몸찬양으로 섬기면서 본부에서 일하면서 뭐하게 하셨다? 비디오 찬양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 축복에 하나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니.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열방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에게 이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회개를 할지니 주께서 보고 계시느니라. 맞죠? 소리가 줄어든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대면 예배에 온 성도들이 다 와서 다시 코로나 이전에 갈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요. 이름표를 다 붙일까? 이름표를 다 붙여가지고 천국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오죠. 그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분인가요? 네. 이만큼 우리가 너무 감사하면서 예배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의 78편 16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지는 모든 곳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심히 말라 비틀어버린 이 해골들이,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한 번에 큰 군대가 되어졌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할 때마다 뼈들이 이쪽 저쪽에 있는 뼈들이 막 맞춰져요. 굴러와서 착착착착. 그러고 난 다음에 뼈에 뭐가 일어나요? 온전하게 뼈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핏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근육이 일어나고 가죽이 입혀지고 점점 우리 안에 입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심저심 지속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 선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하는 그 현장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때까지 전력 전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본문 5장 4절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헌신, 우리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앞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가지의 세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할까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되어 이끄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세계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언약 붙잡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에는 내가 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 세계가 있습니다. 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모든 정사와 권력을 잡으면서 보여지는 창세기 6장과 11장의 물질이 주인되어지고 무너질 바벨탑이 성공의 인생의 축도인 것처럼 되어지는 이 현실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의 세력에 의하여 마귀의 그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서 통제되어지는 이끌림 받는 세상을 말합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의 세상.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다 빼앗겨버리고 사단과 그 쫄개인 귀신들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으는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요한일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은 본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에서 폼나게 폼생폼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더 좋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도 사단이 까불까요 안 까불까요? 까불어요.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활동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그러지 마옵소서, 결코 주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위해주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뜻에서는 그건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지만, 예수가 죽고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러지 마옵소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 사역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는 직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참된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감의 저주의 세력이 꺾어지고 무너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에게 왜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이미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살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고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행위에 또 보여지는 것에 또 응답에만 우리가 이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더디되면 시험당하고 낙심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히브리서에 나오죠.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어떤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이렇게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죽였다가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말 바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걸고 난 다음에 로마에까지 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영혼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죄수가 되어져서 배를 타고 유라드로 강풍이 몰려와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자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직장에 살게 하시고 한 영혼도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구원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써져있죠. 세상에서 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예수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는, 이미 선언하고 나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5주년 축복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을 기점으로 모든 성도와 모든 랩런트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중직자와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이 본당헌당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어실 전도와 선교 2, 3주 5천 종전 안에서 힘있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힘이 되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입니다. 맞죠? 한번 따라서 하기면 나는 힘차게요. 나는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언약의 여정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그 문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축복을 이미 받고 이미 또 확인하시고 또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 끝났으니까 우리 힘차게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 이 찬양 후에 우리 언약기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하나님께로 난 자요 우리의 믿음 속에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요. 중복에도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또 우리 대읍 시험생들 예원 35주년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바울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아버지 죄와 귀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언약기도 속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 길이 깊이 높이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전하는 전도자들로 아버지 70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지집 지역의 아버지 안에서는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의 아버지 복음의 인생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단임 목사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체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과 우선 전쟁을 살리는 아버지 영적인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라스님과 우리 대입 수업생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현장 속에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바라는 랩런트 썸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여울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서 싸우니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4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전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전도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받아 모든 현장인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모든 또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주신 모든 현장과 기도 제목과 사역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